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인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재승 변호사입니다.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곡살인. 네.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 이런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남편이 물에 빠졌어요. 근데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. 주작에 의한 살인을 했다. 라는 게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여자 윤 씨를 사망하게 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 윤 씨의 배우자 이제 이은혜 씨한테는 무기징역. 그렇죠. 그리고 가담한 공범 조현수 씨한테는 3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. 어차피 지금 두 사람은 다 구속돼 있죠. 수사단계에서 보죠. 그렇죠. 아마 이은혜 씨가 윤 씨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를 계곡에서 윤 씨가 사망한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도 어디 낚시터에서 죽이려고 이제 물속으로 밀고 그리고 뭐 보고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. 라는 그 두 가지 사실관계 역시 각 살인 미수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.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결과적으로 윤 씨가 사망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는데 네. 결과적으로 이제 보험사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거절했죠. 그 보험금도 한 8억 원 정도가 됐다고 꽤 많아서 기억하는데 8억 원이라는 특경 그렇죠. 사기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보험사로부터 이제 유출이 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판결문 자체를 입수하지 못했지만 내용을 딱 보면 제일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자기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였는데 사실 검찰에서 이걸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보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죽었어야 그래야지 형량이 좀 더 올라가겠죠.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은 스스로 빠지긴 했지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렇지. 피해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연탄이다.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그렇죠.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. 그렇죠. 이은혜가 마법사였나 마법사 아니었나 그 정도 되면 이제 저기 카드 릴리치 정도 되면 염력을 사용해서 이 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검사는 그 이은혜가 그 윤 씨의 스칼렛 위치다. 이제 뇌를 조정했다라는 그렇죠. 게 검사의 입장이었고 그렇죠. 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구해주지 않은 거야 정도로 판단한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. 결과적으로 저는 그게 뭐 크게 뭐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졌죠.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살인죄가 성립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데 맞아요. 통상적으로 부작에 의한 살인은 네. 뭐 형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재판부가 마지막에 덧붙인 얘기가 윤 씨가 그때 당시에 죽지 않았으면 끝까지 죽였을 거다 라고 재판부 판단했어요. 결과적으로 검사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? 얻어 걸린 거지. 뭔가 깨지고 내 실력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을 근데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사실 법률상 부부라고 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나?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라이프가드도 아니고 들어가서 살려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같이 이제 머리채 머리 끄댕이 잡히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. 이은혜와 소현수가 스카리오 위치는 아니라서 뇌를 조정하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라. 우리가 다 커버해줄 수 있다. 야, 못 뛰어? 야, 이것도 못 뛰어? 이렇게 했으면 그럼 두고 해줘야지.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, 어쨌든 간에 어제자로 해가지고 이은혜 씨는 무기징역, 조윤수 씨는 30년형을 받았어요. 아마 항소는 자동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죠? 그 여담으로 이은혜 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옷을 벗고 나와서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수사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이은혜 씨한테 그 N번방 사건에 조주빈이 편지도 썼다고 언론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네. 이은혜한테 조언을 하기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말고 뭐 말하지 마라 라고 이제 수사상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조언했다고 그래요. 자기 사진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는 있겠지. 내가 이것저것 막 불어대니까 42년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. 너는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조언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조주빈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걸 상당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.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사정까지 봤을 때에는 이은혜 씨랑 조인수 씨는 항소는 거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조주빈 씨가 또 이제 편지 보냈을 수 있지 항소는 필수다. 일단은 그래요.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은 네. 그 전이나 후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유튜브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